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 소집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이 심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던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끔찍한 합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과정과 당시의 쟁점을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미 FTA는 뭐 지난 2012년 3월 15일 날 네.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년 차된 이제 협정이죠. 5년이 됐죠? 예, 당시에 뭐이 협정된 최대한 배경은 다자간 협정, 그냥 WTO 협정, 말하자면은 뭐 도하 개발 예. 아젠다가 출범했지만은 그 다자간 협정이 지지부진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협정으로 전환을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3년에 FTA 로드맵의 기본 로드맵을 만들었고 이 기반으로 해서 한미 FTA가 추진이 된 겁니다. 네. 때문에 추진이 됐는데 그 협상은 2006년도에 협상이 시작돼서 한 8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네. 하고 2007년 4월에 타결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두 차례 추가 협상이 있었고 2012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쟁점 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기에 보면은 뭐 직접적인 그 협상 내용은 없습니다. 그 쌀하고 쇠고기 이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한미 FTA의 어떤 걸림돌이 된 그런 어떤 쟁점이었고 그 외에도 자동차 투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 제도라든지 서비스 시장 개방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앞으로 또이 재협상의 쟁점이 될두 가지 분야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쌀과 쌀 시장하고 자동차 시장을 볼 수가 쌀과 있겠네요. 예. 자동차. 자동차, 쌀 시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협상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자간 체제, 그러니까 WTO 체제 안에 들어있고 20년간 유예됐던 쌀 시장이 2015년도에 개방이 됐습니다. 개방이 되는 대신에 이제 513%라는 무관세로 고관세로 지금. 이제 시장이 보호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어떤 쌀 시장도 어떻게 다시 한번 더 미국 측에서 거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차 시장은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 협상을 요구를 했었고 그 추가 협상에 응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에 조금 유리하게 그 양의 스케줄을 조금 조정해 주는 정도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살리기 위해서 한미 FTA의 이 자동차 관련 협상을 제안한 것 같은데, 지난 4년 동안에 한미 간 무역 동향은 어땠습니까? 뭐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전에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562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665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3억 달러가 늘어난 100억 거죠. 달러 이상 늘어난. 예, 그렇죠. 그리고 무역 수지는 사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발효 전에 116억 달러 무역 흑자를 보던 것이 2016년도 말에 232억 달러 늘어나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호러블 딜이다 호러블 딜. 하는 끔찍한 합의다 얘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했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수출이 줄어든 것 때문에 한국 수출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미국도 늘어난 품목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미국산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자동차, 승용차,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이후에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이.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서비스 수지죠. 서비스 수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만성적인 적자에 적자를 갖고 갖고 있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효 전에 우리가 110억 달러 적자였지만 발효 후에는 141억 불 적자를 봤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흑자를 본 셈인데 그러니까 뭐 여행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직접 재산권 분야 이런 부분에 골고루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적재산권 분야. 네네. 이 분야는 그 FTA가 발효된 이후에 우리나라 적자가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역 구조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상품 수지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서비스 수지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방적인 우리가 그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네.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재협상을 요구한 걸로 언론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재협상이라는 표현 과연 써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 서한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재협상 리니고시에이션이라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고 네. 있는데 다만 뭐 어멘드먼트라든지 모디피케이션이라든지 네, 모디피케이션. 아니면 또 팔로우온 니고시에이션 후속 협상이란 네. 이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가지고 이제 일부에서는 미국의 어떤 강력한 의지는 아니다. 강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그 서한을 읽어본 바에 가면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의지가 있습니다. 강하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문구 중에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강조하면서도 공정무역 그러니까 균형무역 이걸 갖다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미국 측에서는 지난 20년간 미국 측이 흑적자를 계속 봐왔다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양국 정상이 균형무역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 이런 문구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균형무역을 확보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구체적으로 뭘 고치자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관세는 이미 무관세 됐기 때문에 관세를 만약에 손을 안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네. 제한적으로 볼 수 있죠.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면은 그게 결국적으로는 비관세 장부로 나타날 것이고 네네. 대상으로서는 자동차가 워낙 이제 제일 무역 불균형이 심한 그런 품목이니까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연비 규제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철강 문제는 이미 우리가 반덤핑 관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도 만약에 이제 관세를 손본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업계들이 어려워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창원대학교의 우기훈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